하루 전날이죠? 이렇게 운동장 이게 한 바퀴 돌 때가 아주 신나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아 근데 대회 전날 대회장에 와보는 것도 처음 아니야 엄마? 근데 와봐. 멀리 갈 때. 아 와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빠랑 엄마랑 와가지고 이 환경을 조금 돌아봐. 그러면 다음날 덜 불편하거든. 엄마 풀코스 마라톤 몇 번 정도 완주한 것 같아? 100회 이상이고 예? 와. 풀코스를요? 이야 와 와 진짜 대단하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풀코스 기록이 3시간 23분인 사람이야 그 젊었을. 근데 3시간 23분이요? 나는 100km를 뗐잖아. 100km를 딱 10시간 안에 100km? 우와 아이고 서울서 청주까지 가는 거리래. 우와 100km를 어떻게 뛰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이야 몇 살쯤이었어? 기억나? 한 쉬운 살 됐겠지? 풀코스 거의 뛰고니까. 와. 자신 만만하니까 100km를 쉬었어. 50대 초반이었던 거야? 그리고 안 뛰려고 주저앉았더니 아빠가 다 포기했대, 여자들. 나 혼자래. 엄마 혼자 아빠 이런 대단하다, 진짜. 근데 10시간 안에 들어왔다. 대박이다. 포기해서 여자들 다 쓰러져서 집에 가고. 와. 100km도 두 번에 뛰었어. 100km 두 번이나 뛰었어? 야. 해인 마라톤, 야간 마라톤도 65km 뛰고. 그래갖고 뭐 나보고 외국에 나가자고 막 응? 그 마라톤 동호회에서 섭외하고 그랬었어. 대박이다. 5년 전에 하프 신청했다가 나는 무릎 때문에 10km에서 반환하고 엄마만 완주 메달 차고 그때 좀 까불었던 것 같아. 하프 코스 하프를 너무 우습게 봤어 그때. 하자마자 스프린트. 하나만? 먼저 신나게 가더라고. 그냥 엄마 미안해 먼저 가.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둘이 색깔이 달랐잖아. 아 10km 저 써있네. 어머님은 하프. 그러니까 힐을 너무 많이 신고 막 워킹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과사용돼서. 그리고 또 뉴욕에 있을 때 또 일하면서 또 넘어져가지고 겨울에. 아 진짜 무릎이 막 내 얼굴만하게 부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릎이 이제 구부러지지 않는 거야.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못 견딜 정도까지 돼서 이러다 진짜 못 걸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물을 뺐는데 그때 물을 뺐었으면 안 됐어. 그때 자연적으로 물을 말렸어야 되는데 아 그때 물 빼고 무릎 더 안 좋아지고 아무튼 무릎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또 운동을 또 계속 하니까 무릎이 더 안 좋고. 그쵸.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5년 전에 하고 나서 충격받아서 아 내 무릎은 아, 마라톤이 불가능한 무릎이구나 이래서 5년 동안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근데 계속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올해 목표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 올해는 꼭 마라톤에 나가고 싶다. 엄마는 자세가 딱 잡혔네. 화이팅! 엄마 이거 빨리 달아야 되겠다. 엄마 혼자 달 수 있어? 달 수 있어? 어 드디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엄마 7분에 맞춘 거니까 앞에 나가지 말라고. 알았어. 흥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시간 30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리막이야. 아 지금 이거 내리막이야? 어떻게 알아? 발걸음이 가벼워. 오. 몸으로 느끼네. 베테랑. 일단 이길로 올라와야 돼. 1kg 왔어 벌써. 이길로 올라와야 돼 이따. 오. 아이고 파이팅! 오 잘하네. 파이팅! 아, 감사해요. 앞에 보셔야죠, 앞에 보셔야죠. 넘어서요. 조금 지나면 싹 빠져나갈 거야.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야. 와, 여기 왜 이렇게 예뻐요? 꽃잎이 꽃잎이 떨어진 거 같아요.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너무 이쁘다. 파이팅! 야, 여러분들 조심히 드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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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훨씬 잘 뛰는데요? 자세나 이런 거 자체가 아 힘들다. 엄마 힘들어? 아니. 오. 우리 벌써 5kg 온 거야 엄마. 우리 4분의 1 했다. 아이고 5kg 벌써 뛰었어. 5kg 왔네. 응. 4분의 1 왔네. 엄마 물?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렇게 말하면 이 호흡이 깨져가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말을 하고 오는 거예요. 살지 마. 원래 속도로 가. 나 무릎 아파. 엄마 살지 마. 원래 속도로 가. 나 무릎 아파. 어? 아. 아이고. 오메. 엄마. 엄마 조금만 늦춰. 죽을 것 같아. 어떡하니? 나 오른쪽 한 번 풀어야겠다. 아, 얼마나 힘들겠어. 아, 저 오른쪽 사이드 무릎 한 번 아, 여기 무릎. 아이고.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무릎 아파. 아, 얼마나 힘들겠나. 아, 진짜 이거 힘들다. 오르막이다. 보폭 짧게. 보폭 좁게. 아, 오르막이다. 아, 오르막이네요, 진짜. 아, 무겁다, 다리.
무거워. 다리가 무거워. 언덕 올라서. 큰일이네. 아이고. 아유. 저 무릎 좀. 저 무릎 좀. 아이고 어떡해. 아유. 10km. 엄마 10km야. 조금만 더 가면 돼. 화이팅. 오. 힘내라 힘내라. 화이팅 화이팅. 아유, 아, 잘한다. 바람쌤 눈앞에 보여. 아, 진짜네. 이제는 주옥동 살 때만 가면 돼. 그래 그래. 엄마 옛날에 기억나지? 난 저기서 엄마 지나가다 나한테 하이파이브 했잖아. 오. 아, 어, 저 선수 지나간 날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옆으로 가. 이렇게 안아주면 돼. 엄마, 엄마, 하이파이브. 야.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엄마, 수고했다. 엄마, 하이파이브. 아. 자, 그래도 혜진이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10km밖에 못 뛰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함께 하니까 예, 일단 10km 통과했어요. 엄마 소리 소리. 아, 와. 와.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다. 엄마 12km다. 12km다. 엄마 9km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이제 반을 넘었다. 세상에. 아 무릎 아프다. 아 시끄럽다. 어떡해. 뭔 일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진짜 아프다. 어? 아, 내 무릎이요. 아, 무릎. 아,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아,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아유. 이. 아이고 어떡해요. 아 무릎 아프다. 아유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좀 뿌림 나? 어? 뿌리면 좀 나? 아니 소용이 없어. 내가 톱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 톱으로 써놓은 느낌이래. 아이고 어떡해. 아유 세상에나. 아이고 무릎이야. 아 어떻게 아 발바닥 못하네. 아 씨. 아이고 어떡해. 아 씨. 아. 아. 발목도 아픈가 본데. 쥐나나 봐. 아유 세상에나. 아이고. 힘이 너무 부친데. 아이고 왜 이렇게 뭐냐. 왜 이렇게 뭐냐. 진짜 다리 아프기다. 다리도 아프고 뭐. 무릎 아프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큰일 났네. 아. 아유. 티가 나고 일하는 거 없다. 어떡해. 안 되겠는데. 이 정도면 뭐. 아, 큰일 났네. 대단하다. 아프면서도 저렇게 참.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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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해요. 올해 목표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 올해는 꼭 마라톤에 나가고 싶다. 꼭 엄마랑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 대단하네. 화이팅! 아유, 세상에나. 어? 엄마 괜찮아?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지나려고 그랬어. 지나려고 그랬어? 응. 더 천천히 뛰어. 더 뜨겁구만. 아우, 냄새. 더 천천히 뛰어. 됐어? 가면 돼? 응. 괜찮아? 됐어. 아이디, 아이디. 잘한다. 아, 추울 것 같아, 지금. 아이, 다 왔어, 다 왔어. 이야. 아, 대단하시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뛰고 있다. 와. 야, 대단해. 대단하네, 정말. 엄마, 18kg. 3kg 남았어. 이제 다리가 무겁다. 다 왔어, 엄마. 좀만 힘내. 그럴수록 무릎을 당겨오라 그랬거든? 아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우. 물 먹고. 자, 이제 2km 남았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발가락이 지나왔어. 아이고. 발을 꺾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려 할 때 그때가 시작이야. 라라라라 라라라라. 2kg 남은 거지. 머리 다리가 무거워. 엄마 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좀만 힘내. 다 왔어. 이제 포기량은 없다. 끝나고 저기 매기매김탕 먹으러 가자. 그래. 소맥이. 매기매김탕. 매기매김탕 화이팅. 내가 간다. 오늘만큼은 엄마 먹어라. 그래. 엄마 먹어라. 먹어라. 아, 저런 얘기하면 좀 힘이 나죠? 화이팅, 화이팅. 아, 잘한다. 1kg 남았던 거. 와.
세상에서 가장 긴 1km다. 나야 내 인생에서 지금 계속 가장 오래 뛰고 있어 지금. 와 진짜 주차장 보인다 엄마. 다 왔다. 다 왔어. 와 거의 다 왔는데. 아유, 그래도 다들 응원해 주시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이 한일일밖에 없는 것 같네. 이걸로 지금 버틴 거야, 엄마. 그 사람들 응원으로 우리.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야. 혜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우 진짜.